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3부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에서 분봉 매매 어떻게 할지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모의 투자로 연습 중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야간장 안 하나 오늘?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하셨죠? 한번 보자. 내일은 미국 조기에 마감한다. 그럼 오늘은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해외 선물,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가만히 있지? 자, 그거 일단 패스하고요. 저는 그거 안 할 겁니다, 일단. 자, 이것이 크루드 오일이라는 원유 선물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모의 투자를 할 겁니다. 모의 투자를 할 건데, 자, 앞전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실수했어요. 자, 보여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자, 자리 비우는 상황에 박살났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립니다. 뭐 가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4일 동안 잘 가도 하루 잘못하면 삐걱하면 박살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86만 7천원이었는데 자, 600만원으로 600 앞전에 이게 세팅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80 이거 정확하게 통계를 계속 이어갈 거니까 잔고가 867만 320원이었는데 현재 잔고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659만 9,620원입니다. 659만 9,620원. 아, 602원. 이거 난좀 빼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트레이딩 해보겠다 말씀드립니다. 먼저 분봉 매매 하실 때, 자, 화면 구성이, 자, 이것을 메뉴 이렇게 놓고 고정해 놓고. 자, 기업님 반갑습니다. 닥터 미드나잇 로시님도 반갑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봉입니다. 1봉. 그리고 밑에는 분봉 매매할 때 30분봉 그리고 5분봉. 여기 1분봉입니다. 자, 주식 할 때는 1분봉까지는 별로 필요 없어요. 선물이니까 워낙 움직이니까 빨리 움직이니까 해놨는데 5분봉, 30분봉, 1봉 요 정도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한 군데 놔두면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 보면 일단 1봉으로 먼저 지지저항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72.5달러 전고점들을 뛰어넘고, 자, 지금 74.46까지 갔다가 조금 밀렸는데 이 부담스러워요 사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눌림목 주면 사야 되는데 이거 상방으로 따라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하방으로 가기에는 역추세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한번 해보죠. 자, 30분봉상에서 보면 자, 이렇게 이런 박스권 안에서, 단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지장을 좀 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현재 30분봉 상에서도 봐도 정별 중에 약간 횡보권이다. 그러면 횡보권에서는 자,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상단으로 올라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 양봉도 큰 거 썼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방 쪽으로 봐야 됩니다. 상방 쪽이란 것은 매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현아,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 이런 데서 다 틀리는 거예요, 전부 다. 뭔가 하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너무 스트레이트로 올랐잖아요. 그럼 자꾸 상방으로 쫓아가기 부담스럽다 했잖아요. 그러면 자꾸 밑으로 자꾸 본다고요. 그러면 밑으로 깨진 척하다 팍 들어올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강하게 들어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 잘못하면 물타고 하면 하다가 다 날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다. 야.
이렇게 매매할 때 지지 저항을 일단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체적인 지지 저항이 이렇잖아요. 여기도 대략 끌어볼 수 있겠네요. 세팅할 때 원래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들. 지지저항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 실행에 옮깁니다. 그 말씀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가격이 지금 살만한 가격인지 아닌지, 닥터 K 표현으로 레이더를 지금, 레이더망을 이렇게 쳐놔야 기준이 생깁니다. 자, 우리 채팅방 회원인 성현이가 이런 거잘 몰랐었는데, 추세 이런 거딱 알고 나니까 눈에 확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잘안 깨진대요, 요새. 자, 요런 거잘 봐야 돼, 요런 거. 그러면, 여기 권역은 좀 대체적으로 지지 권역이고, 아, 지금 타이밍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일단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항대인데 돌파했거든요. 그럼 눌림목입니다. 그리고 손절 잡아놨어요. 손절 수도 없이 나옵니다. 손절을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제법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현재 지금 주식 시장이 열려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가, 도움 되는 부분 취하시고요, 도움 안 되는 부분은 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캔들 거래량 이평선 말씀드렸죠. 캔들이 장대 양봉 큰게 너무 좋다 안 좋다? 좋다. 거래량도 쓰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래서 여기는 또 돌파한 저항권을 돌파한 지점이다.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고 이제 띄우는 상승하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4.12까지 정도는 갈수 있다. 그러면 매트인가 하면 19틱 정도 되거든요. 대략 20만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가는 건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손절라인 확실하게 그려야 됩니다. 이젠 저 손절라인 15틱으로 그냥 고정하겠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일단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성현아, 간다 싶으면 이렇게 추가해야 돼. Understand? 이해되면 1번. 자, 몸풀기니까 매도 가볍게 주문 하나 접수 던집니다. 완료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단기 목표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성현아, 맨 초반에는 웬만하면 챙겨놓는 게 마음 편하다. 몸풀기니까 착착착 챙겨나가다가 좀딱 시동 걸리면, 내 지금 쳐다본 지몇분안 됐잖아. 그러니까 빨리 끊는 거야, 지금. 사실은 더 쳐다봐야 되는데 타이밍 딱 나와서 들어간 거야, 일단. 자, 이따 삐리하니까 끊어, 그냥.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10만원입니다. Understand?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 상단. 그래서 바바바박 치고 안 가면 적당히 끊어버려, 그냥. 그리고 다시 기다립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눌림목 줄 때까지. 당장은 하방 안 봅니다. 그냥 상방만 계속 봅니다. 여러분들 선물은 하방도 볼수 있어요. 먼저 주식으로 따지면 공매도 먼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아, 좌두님, 선물뿐만 아니라 모든 매매가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타이밍 잡았지 않습니까? 딱 여기서 잡았거든요. 잘 지키면서 갈폼이 딱 보이잖아. 추가해야 돼, 추가.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사실 추가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는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돼, 복합적으로. 고점 부위라서 잘못하면 물리거든요. 야, 두개 들고 있었으면 지금 매튀기야, 이거. 한 40만 벌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차피 이제 몸풀기니까 안 깨지는 게더 중요해요. 근데 좀 아깝다. 아이고, 참. 자, 타이밍 공부 되잖아요. 그죠? 장대 양봉이고, 밀릴 때 스무스하게 밀렸고, 절반 깼습니까? 우리 캔들 공부할 때, 이 양봉의 절반 안 깨면 좋다, 안 좋다, 좋다 했잖아요. 세 개로 스무스하게 밀리면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돌아서는 거딱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단기 목표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점대 있잖아요. 어느 때잘 물린 줄 아나? 성현아. 여기 갈까 싶어. 여기 쫓아가다 많이 물린다. 볼린저 밴드 있고 여기 고점 있으면 대수 따라가지 마. 딱 중심에서 해, 중심에서. 갈 수도 있는데 비리비리하다 밀리고 툭툭툭 쳐지면 힘들다, 힘들어. 이해됐음? 7번. 야, 지우야. 너 야근하다 왔냐? 아까 이야기했는데 대답도 안 하는데 자리 비웠는가 몰라도. 내일 잘하자. 네가 잘해야 내 체면이 선다, 진짜로. 응. 잘하고 있지만, 아주 아주 잘하고 있지만. 그래, 딱 눈치가 보여. 그럴 것 같더라, 내가 딱 보니까. 장중에 못한 일 야근하고 오겠다 생각했지. 내 눈치 좀 빠르지. 이게 좀 애매해요, 지금. 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보면 50, 약 50틱이거든요. 여기서 50틱, 40까지 열려있다. 40 여기 전고점까지 열려있단 말이긴 한데, 아,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 지금. 볼린저밴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면 기본으로 밀리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약간 밀리고 다시 양봉 쓸때 적당히 또 여기까지만 노리고 가는 전략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때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전략을 자꾸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너무 크게만 안 밀리고 적당하니 수도하면 사는 겁니다. 깨지면 어떡하지? 깨지면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00% 먹으려면 안 돼요. 안 돼. 힘들어요, 그건. 깨질 각오. 그래, 틀리면 깨지고 먹을 때잘 먹어야지. 이렇게 딱 생각해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겁니다. 자, 주식이 양봉에서 매수하잖아요. 자, 음봉 매도 맞죠? 그러니까 음봉이 이렇게 예를 들면 크게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 때려버려요, 밑으로. 먼저 매도를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적당하니까 챙겨 먹는 거. 그게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사는 거 먼저 있는데, 그리고 팔아야 되는데, 선물은 먼저 팔고, 매도, 먼저 팔고, 적당히 사서 청산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두님,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아까 자꾸 선물 매도 포지션 어쩌고저쩌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아, 성인은 봤지? 밀리잖아. 이거 물론 치고 갈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맞잖아. 여기 부담스럽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아, 쫓아갔잖아. 여기 오면 지지권이잖아. 또 사거든. 또 빠지거든. 무람듯 하거든. 근데 어느 날푹 빠져. 그럼 끝이야. 올인. 오케이? 야, 근데 내일 진짜 어떻게 될지 진짜 걱정이에요, 사실. 야, 심상치가 않거든, 지금. 야, 이거 애매한데. 일단 하나 삽니다. 매수 주문이 왜냐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지지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받쳐놓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불타기입니다, 불타기. 완료되었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물타기가 아니라, 물론 매수 물은 주문이 중간중간에 하긴 하지만, 체결되었습니다. 안 맞으면 할수 없어요. 일단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과감해야 돼요. 해림님 계십니까, 혹시? 해림님 봐야 되는데, 아닐 때 과감하게 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략 종목 상담을 해보니까 그분들 대략 스타일을 알수 있어요. 일단 또 성공입니다. 이번에는 좀 들고 가볼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눌리고 다시 갈 때는 목표치 아까 40까지 봤거든요. 더 간다. 이거 뚫으면 날라가거든, 잘하면. 왜냐하면 매도 친 애들 다 죽는 매도 자리니까. 주문이 근데 하나 건 씁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삐리하면 무조건 끊어요, 저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끝났고, 저의 불명예를 씻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여기 저점 매수, 여기 고점 매수만, 고점 매도만 자꾸 하는 거야. 매도 먼저 들어가지 마. 반대 방향으로. 매수만 딱 노려, 여기서. 왜냐하면 우상향이거든, 틀었거든. 이해되지? 여기서 끊어먹고, 내려오면 또 적당히 사고. 적당히 끊어먹고, 왔다갔다 하면 벌써 22만 원이잖아, 지금. 그것만 하면 돼. 잘하려고 여기서 또 매도 때리고, 쪼쪼하다 반대로 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자, 다른 분들도 참고하십시오.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네, 매수도 먼저 할수 있고, 매도를 먼저도 할수 있고. 야, 지우야, 니 혹시 회사냐? 그럴 것도 같은데? 야, 회사 하면 대박이다, 야, 진짜. 야, 그럴 것 같더라. 니 낮에 일 못하는 것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양이네, 야. 참. 참참참이다, 야. 아, 참. 야, 큰일 났네. 대표 선수가 이거 지금 결장하게 생기면 골치 아픈데, 이거.
자, 여러분들 추세로 가면 상승 추세는 뭐라고 했죠? 높게 잡고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추세 그리고 가면 저점을 자꾸 높이니까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애매하니까요. 선수교체. 그러면 내가 직장인 모드로 널 전환시켜주지. 선수교체 안 해도 된다. 직장인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아침, 점심, 저녁만 매매해도 티처 규야 선생님이잖아요. 뭐 하루 종일 못하잖아요. 직장인 모드도 가능합니다. 단타 모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대신 좀 물려가는 텀이 있겠지.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고 매수 단가도 더 높게 줘야 될 때도 있고 뭐 어그러지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우가 저하고 딱 맞은 게 거의 뭐 전업에 가깝게 했거든. 시간 좀 있어가지고 포인트 딱 여기 해주면 딱딱딱 하니까 딱 그게 아다리 돼가지고 뭐 이 하락장에서도 한땀 깨졌는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제약 이제 한 뭐 2% 정도 물렸나 뭐 앞에 그 먹은 거 있었는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한 6-7회 이상의 트레이딩 중에 겨우 2% 물려 있는데 참 대표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죠. 미국장 스타트 안 좋은 거는 해외 선물에서 벌써 보여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선물이 장중에 벌써 뭐 마이너스 0.8, 0.9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발빠른 기관 외국인들은 오늘 뭐 미국에 안 좋은 뭔가 있다든지 하여튼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걸 간파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미국이 안 좋다 이러면 몸살해야 돼요. 좀 애매한데 스캘핑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 스캘핑 이게 스캘핑입니다. 딱 뭐 얄짤 없이 세팅 네팅만 딱 먹는 거.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손절당했다. 야. 매도 주문이 손절당했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뭔지 박살이 나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젠 생각이 바뀝니다. 올라오면 매도 때릴 거예요. 강하게 갔는데 밑으로 확 쳐지니까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보이시죠? 추세 좀 어그러지고 있어요. 까불다가 당했다야. 응? 이거 여기서 이 정도 갈 수 있다 싶어가지고 까부른 건 아니지만 이게 그래 애매해요. 이게 고점 부위라서 상승으로 가기도 그렇고 하방으로 보기도 그렇고 참 애매해요 이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자두님 매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매도 밑으로 빠질 것 같으니까 먼저 매도 그 난주 사서 걷어드리면 됩니다.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움직임 보이십니까? 눈 튀어나오겠죠? 야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자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 20일 저항이 있죠. 일단 매도 때려봅니다. 일단 이러면서 이게 아래꼬리 쫙 달리고 밑으로 훅 빠지면 밑으로 완전 깨지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할 수 없고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당장 주문 접,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어렵네 오늘. 아, 쫄지 말고 빼야 되겠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주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강한 상승을 했다면 적당하니 눌리고 가야 되는데 밑으로 확 깨면 뭐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매도 들어간 겁니다. 매도 시그널 나와서 반등하려고 하나 이평선 장받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전저점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 취소 주문 접수 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중요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 저항을 잘 못 돌파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모의가 아니네요. 저는 여러분들 막 지켜보고 있으니까 진짜 실전 투자 같아요. 틀리면 진짜 쪽팔리잖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게 아니라 손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똑바로 하면서 손해를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거 손실 볼 거 두려워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팔면 막 얼마 손해인데 이거 막 생각하기 시작하면 손절이 안 나가요. 손절이 매도가 안 됩니다. 그럼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냥 미리 인정해 놨습니다. 20틱 한 계약당 20만원 이러면 그냥 손절 딱 자동으로 나가게 해놨습니다. 성현아, 이거 깨면 잘못하면 대박이다. 푹 빠져,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 결정 봐야 되겠죠. 일단은 추세가 뭔가 이상해졌잖아.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추세가 적어도 이 추세는 깨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여기 가서 자꾸 밀리잖아. 일단 가도 여기를 돌파를 쉽게는 못할 거예요 아마. 이따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거 워낙 지 마음대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실렁실렁하면 하나도 안 떨려. 진짜야. 네가 떨린다는 거는 좀 제대로 연습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떨리고 에 몰라 이러고 자기 예를 들면 한 개 두 개밖에 안 하겠다 했는데 막 물려가지고 열 개씩 때리고 이러면 막 뭐인데 싶어서 그래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진절하듯이 해야 돼. 안 그러면 연습이 안 돼 그게. 이런 선들이 상당히 강한 장대거든요. 이거 약간의 일종의 페이크거든요. 제가 볼 때 가려면 이렇게가 푹 가야 돼요. 근데 가자마자 갑자기 팍 깼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어요. 지금 시간대 몇 시고 한번 보자. 10시 50분이니까 와 근데 상당하다 진짜. 지금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두 개만 나도 세 개 이상 안 하려고. 가능한 한 한두 개 그러나 찬스다 싶으면 세 개. 개인들은 계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빨리 오리나 먹을 때 잘 먹는 것 같지. 깨질 때 한 번에 다 깨져 그냥. 어이구야, 또 위로 뛰어네. 아. 야, 마지막 선복을 이겠습니다. 여기서 깨지면 오늘 손절 당하면 고마하겠습니다. 수익 나든 플러스 마이너스 나든 손절 당하면 고마합니다. 시간 오래 끌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대도 안 하고. 야, 이거 잠깐만 손절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이 한 다섯 팀 더 올려야 된다 이거. 자, 여기 저항 뚫으면 지는 겁니다. 제가 하방 방향 잘못 맞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야, 이게 애매해. 여기 딱 저항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손절 걸어놓기도 그렇고 안 걸어놓으면 붕 날라 부리는 거 곤란. 애매해. 그게 애매해 진짜로. 지금 뭐야 2호 더하면 지금 3. 자, 공공 넘어가니까 그 정도로 걸면 그건 적당하겠다.
페로스크 당하면 그만하고요. 적당하니 뭐 만회하거나 하면 그래도 그만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피곤합니다. 내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내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내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내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곤하니까 마이너스 안 난 것만으로 그냥 그만할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연습이고 여러분들 붕붕매매 어떻게 하는가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내일 장이 좀 좋아야 될 텐데. 아, 지금 미국도 잠깐 체크해 볼까요? 미국이 안 좋아요 지금, 그죠? 선물이고. 미국장은 이제 펴봐야 되는데 아까 미국장 볼 수 있는 HDS는 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연습했다 생각하고 특별하게 올리진 않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올리긴 올리는데 그것도 금액도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하나 또 일부러 빼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전부 다 올리겠습니다. 자, 5천원 정도 수익 난 걸로 마감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온라인 센터 주식 트레이닝 센터 1부, 2부, 3부 할 겁니다. 1부는 기법 강의 할 거고요. 9시부터. 그 다음에 2부는 9시 반부터 종목 3담 간단하게 할 거고요. 3부는 10시부터 한 11시 사이까지 여러분들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로 분봉 매매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좀 보면서 연습하는 시간 그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자, 주위 분들에게 SNS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